현지 시각 10월 29일,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9대와 무인 조종보트 7대를 동원해 새벽 4시 20분에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소해함 이반 골루베츠호와 구두시설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드론을 사용한 공격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이번엔 무인보트도 가세한 건데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인보트는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보트는 일반적으로 USV로 불리며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지에서 항만이나 항로 감시, 기뢰 탐지 등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과 대결을 위해 중형과 대형 USV를 개발하고 여기에 무기를 탑재해 일명 유령 함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우크라이나의 무인보트는 자폭 공격을 위한 것으로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의 무인보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쟁 전에도 러시아보다 열세였던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해군이 없어진 상황에 놓여 러시아 해군에 대항할 수단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하늘을 나는 드론과 함께 바다에서도 무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인보트는 이번 공격 전부터 존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크림반도 부근에서 해안에 밀려온 정체불명의 무인보트가 발견됐고 사진 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무인보트는 GPS를 이용한 자동항법이나 원격 조종을 통해 목표로 향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보트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원격으로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보트를 이용한 함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살보트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해군 함정을 여러 척 파괴했는데요. 2017년 1월 30일 후티 반군 무인보트의 자폭 공격으로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사우디 해군 호위함에 두 명이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어졌죠. 무인보트 공격은 상당히 작은 크기의 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숫자의 보트를 한꺼번에 동원한다면 막을 확률은 더더욱 낮아지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보트에서 찍은 화면에서도 보트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쉽게 막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USS 코로가 알카에다의 자폭보트 공격으로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 1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배로 큰 배에 손상을 주거나 침몰까지 시킬 수 있어 이걸 막기 위한 노력과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 레이저 무기를 달려는 것도 무인보트 공격 방어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펀치력을 가지려는 쪽과 큰 배를 지키려는 쪽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